아이 짱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폭발적인 반응 맨투맨 예스 오어노 컨텐츠를 합니다. 10만원 이상 맨투맨 31개, 10만원 이하 맨투맨 145개. 아무튼 여러분들이 찾는 맨투맨들이라던가 평소에 생각했던 맨투맨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하는지,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만약에 혹시 내가 요 브랜드를 이미 샀다 아니면 지금 입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예쁘게 입으면 돼요. 패션은 그냥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컨텐츠 시작할게요. 저희 관점을 보는 yes or no yep. 1번으로 앤더슨 벨 5.9발 무신사에 올라와 있고요. 유니섹스 콘트라스트 엠보더러 스웨셔츠. 하하 NO! 로고가 앤더슨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NO! 2번 옷질 중 아차 5.4발 세일에서 5.1발 때 정말 많이 보이죠? 5.1발 이거 좀 자세히 볼게요. 파이핑 맨투맨. 5.1발? 아, 애매싼데? 아, 저라면 노! 저라면 노! 뭔가 전체적으로 옷이 좀 그렇게 막 5.1발의 퀄리티 같아 보이진 않거든? 그냥 진짜 오버핏 맨투맨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거 파이핑 하나 넣은 것 뿐인데 5.1발 나오는 느낌이라서 뭔가 맨투맨이 5.1발까지는 아닌 느낌? 그 다음 거 멜란지 마스터 2만 900원 2만원이죠 2만원? 2만원 기본 맨투맨입니다. 아... 기본 맨투맨 2만원? 나쁘지 않다. 예스! 2만원이면은 그냥 맨투맨, 검정 맨투맨 필요하신 분들 사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예스인데 솔직히 소매의 로고가 그렇게 예쁘진 않거든? 여기 이거 있잖아요. 멜란지 마스터. 요 로고가 차라리 없었으면은 완전 예스! 이거였는데 이 로고 때문에 하... 예스?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그 다음은 마하그리드. 할인가가 4.4발이고요. 마하그리드 맨투맨? 이건 예스! 4.4발 정도면은 뭐 그냥 무난한 가격대인 것 같고 로고도 그냥 무난해요. 뭐 엄청 예쁘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무난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예스! LMC 6.9발? 왜 이렇게 비싸 LMC? 아 너무 비싼데? 한번 그거 봅시다. 디네데도 얼마하나? LMC랑 거의 디네데시 스트릿 투탑이니까 72,000원? 아이씨 개만데? 아이 그 에반데? 왜 이렇게 비싸냐? 디네데스에 비해서 상대적 혜자 느낌 있죠? 3,000원 더 쌉니다.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나는 LMC 거 사고 싶고 디네데 거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굳이 그냥 맨투맨 말고 쭉티로 사요. 쭉티. 쭉티는 그나마 저렴하거든? 46,000원. 반팔 재질의 그런 면인데 길게 나온 거거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맨투맨 같은 거보다 쭉티 같은 거 입는 걸 더 선호해. 왜냐면은 레이어드 할 때 맨투맨 같은 거는 대부분 두께가 두꺼우니까 뭐 블레이저 입는다거나 뭐 코트 입는다거나 그럴 때 핏이 붕 뜨거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맨투맨보다 쭉티를 훨씬 더 좋아해요. 그래서 살짝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로고로 나오는 쭉티 무조건 다 있거든? 쭉티 사세요. 쭉티 사시면 돼. 근데 솔직히 그냥 디자인만 보면 무난하거든? 아 근데 가격이 좀... 가격이... 아 예스 때리기가 좀 그래. 너무 좀 비싸. 그냥 이거는 반반 할게. 디자인만 보면 예스인데 가격이 놉니다. 가격은 세일할 때 사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은 커버넛이고요. 4.8발 이 정도여야죠. 여러분 4.8발 상대적 혜자. 아 좋습니다. 예스 예스. 아직 기분이 좋게 예스 때립니다. 아 할인하고 있네. 여기도 원래 얼마나? 여기도 69,000원이다 근데 여기도 할인할 때 4.8발이네요 도메스틱은 할인할 때 사야 될 것 같은데 아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비바스튜디오 5.5발 아 이것도 뭐다? 이게 상대적 혜자의 대표적인 예죠? 상대적 혜자. 다른 브랜드는 다 69,000원 79,000원인데 55,000원? 이거 혜자인데? 비바스튜디오 맨투맨도 많이 입더라. 예스! 비바스튜디오 맨투맨은 예스! 상대적 혜자 그런 감성도 있고
빌바 스튜디오가 요즘 또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옷 디자인도 예전에는 솔직히 그냥 디자인이 처음에는 솔직히 가죽 자켓 빼면 없었어. 그냥 뭐 셔츠, 뭐 후드 뭐 이런 거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아우터 자켓도 예쁘게 나오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퀄리티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바 스튜디오 가격대가 요 정도만 계속 유지된다면 예스! 그 다음 LMC 아하! 이거는 NO! 이거는 NO! 제가 이건 아까 예스이지만 NO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바로 NO! 디자인이 로고 이렇게 싸라라락 들어간 게 NO!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NO! 노 매뉴얼 7.9발? NO! 일단 7.9발인 것도 그렇고 뒤집어져서 인앤아웃?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글쎄요. NO! 일단 7.9발도 좀 그렇고 디자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87mm! 아! 7.2발? 아! 와 7.2발? 이거는 아까 똑같아요. 예스이지만 노입니다. 디자인은 그냥 무난해서 예스인데 7.2발 주고 저는 안 사요. 그래서 NO! 가격대가 할인하고 막 그런 거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7.2발? NO! 그 다음은 87mm MMLG 로고고요. 이건 자수라서 비싼가 봐. 이거는 자수 로고라서 좀 비싼 거고 요거는 그냥 프린트라서 좀 싼가 봐요. 6.9발 요거는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그냥 뭐 예스? 예스... 아마 할인이 더 들어가겠죠? 이런 거 할인 같은 것도 하면 한 5만원 후반? 뭐 비싸게 사면은 5만원 후반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뭐 예스 무난해요. 디네데 72,000원 한... NO! 일단은 개인적인 기준에는 프린트가 이 브랜드 로고가 예쁘게 들어갔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 자 이거는 예스자 노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이거는 괜찮았지만 비싸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로고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 노하고 싶습니다. WV 프로젝트 할인시 3발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하한 NO.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옷에 디테일이 어떤 게 들어갔습니까? 손목 시보리가 검정색 흰색 대비되죠? 목에 시보리도 검정색 흰색이 대비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시보리를 다른 걸 썼어. 시보리 아예 그냥 디자인이 다른 걸 썼어요. 그리고 등판 쪽엔 이런 프린트가 들어갔어.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옷에 디테일이 들어가면은 그 디테일이 존재함으로써 옷이 더 예뻐 보이고 좋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디테일들이 예뻐 보인다는 느낌이 아니야. 그리고 프린트랑도 뭔가 다 따로 노는 느낌을 받았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노를 했고 그 다음은 어텐션 로우 78,000원 셀까 61,000원? 아... 61,000원 좀 에바스? 이지 스타일이네요. 이지 잘 없는 스타일이긴 하다. 근데 이런 게 은근히 찾으면 안 나오거든? 근데 흔하긴 한데 제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목에 목 엄청 파이고 시보리 두껍고 이런 게 잘 안 나오긴 하거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입고 싶은 분 있잖아요. 목 라인 엄청 깊게 파이고 양옆으로 앞으로도 많이 파이고 워싱 들어가고 통 큰 거 이런 게 잘 안 나와. 그 다음엔 하이파이 펑크 바로 나왔네요. 바로 나와버리고 이거는 상대적 해자를 넘어서 1.9발이거든? 요거는 그냥 고. 요거는 그냥 고입니다. 바로 나와버리죠? 워싱이 안 들어가긴 했어. 아까 거에 비해서 차이점이 뭐냐면 원단도 물론 이게 더 쌀 거고 전체적으로 이게 좀 더 저렴한 느낌이 날 거긴 할 텐데 일단은 가격이 거의 반의 반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예스고요. 하이퍼이 펑크 여기는 손목 시보리가 쪼이거든? 그래서 여기 다 이렇게 뭉텅지죠? 이 차이가 있긴 하다. 그래서 솔직히 좀 제대로 된 이런 힙합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한테는 어텐션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힙합 있는 분들한테만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꼼파뇨 봅시다. 하하 이거는 NO! 보지 않아도 프린트가 일단 저의 취향이 아닙니다. NO! 그 다음 메스 노은 55,200원 이거는 예스! 괜찮아요. 뭐 앞에 로고도 그냥 무난하고 뒤에 프린트도 무난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마음에 들면 사도 좋을 것 같아요. 예스! 이든 메이든 6.1발? 저는 개인적으로 NO! 왜냐면은 일단 NO 때리고요. 왜 NO인지 알려드리자면은 너무 많이 봤어 진짜. 여기 미니멀리즘 펑셔널 컨시더러드 이거 진짜 많이 봤거든? 데일리 피드백 하면서도 몇 명 보고 그래서
이거는 좀 솔직히 너무 많이 본 느낌? 그래서 저는 좀 비추. 차라리 그냥 이 미니멀리즘 이게 없으면은 옛살 것 같은데 요거 때문에 NO! 요거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TNGT 5.5발? 아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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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발 뭐 왕.. 뭐 왕빵이죠? 뭐 왕빵에다가 컬러도 5.5발 이 뭘로 만들었길래 5.5발이죠? 5.5발까지 할 거.. 아! 아크네가 여기서 왜 나와? 아크네가 여기서 왜 나와? 뭐야? 아하, AT 갬성 아크네를 노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휠라 4.9발? 예스. 휠라 그냥 마음에 들면 사도 돼요. 근데 다만 휠라는 조금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어린 친구들 계속 살짝 급식 한 20대 초반 요때까지만 추천하고 이상 분들은 다른 거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10대 분들한테는 좋아요. 스투시 9.5발? 어 좋아요. 스투시 9.5발이면은 뭐 괜찮죠. 근데 스투시가 원래 할인이라던가 그런 걸로 싸게 살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아서 싸게 살 수 있으면은 싸게 사는 게 좋죠. 스투시 맨투맨은 맥시멈으로 내가 최대한 투자한다고 봤을 때 6만원? 7만원까지는 투자할 것 같은데 10만원이잖아 거의. 10만원 주고는 안 살 것 같아. 6, 7만원 주고 세일할 때 더 싸게도 살 수 있거든? 이거는 잘만 알아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너바스터프 2.9발 사진 안 보입니다. 가서 볼게요. 여기 뭐라고 써있네. 스웨셔츠 라이트 레프트인가요 설마? 반대쪽 아, 라이트 여기 라이트 여기 레프트 백? 아, 개인적으로는 NO. 아, 라이트 레프트 백 NO. 그 다음은 마크 곤잘레스 5.5발.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드 로고를 선호하진 않아서 NO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크 곤잘레스 로고가 예뻐 보이면은 사도 돼요. NO이자 예스입니다. 오디너리 피플 7.8발. 하하 목에 지금 이거 뭐죠? 하하 NO. 여러분 이게 예뻐 보이면은 제가 팁을 드릴게. 회색 맨투맨을 하나 산 다음에 스카프 예쁜 거 사가지고 목에다가 매요. 그러면은 스카프도 따로 맬 수 있고 스카프가 하기 싫을 때는 스카프 벗어 던지고 맨투맨을 따로 입을 수 있고 굳이 두 개 달려있는 걸 사야 하나? 개인적으로는 NO! 그 다음은 마하그리드 3.8발? 할인해서 3.8발? 아주 무난하고 좋습니다. 예스! 퍼스널팩 42,000원? 정가 너무 비싼데? 저는 맨투맨 솔직히 여러분 봐봐 디자인이 있는 맨투맨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지잖아. 아 4.2발은 좀 에반 것 같습니다. 요거는 NO! 세일할 때 사세요. 안티 소셜클럽 6.8발 네, 아 근데 저는 안티 소셜클럽 이 로고가 안 예뻐. 이 안티 소셜클럽 이 로고 있잖아요. 너무 이행 지난 느낌이거든? 요거는 NO! 안 예쁩니다. 플루크 2.9발? 플루트 스케이트보드 NO! 차라리 저라면은 무지 맨투맨을 살 것 같아요. NO! 크럼프 1.8발? NO! 무지 맨투맨 사세요. 이런 배색 사면은 여러분 어떻게 입을 겁니까? 봐봐 이 존잘 모델 입었는데도 어떻다?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존잘 맨투맨 입어서 이 정도인데 우리가 입으면 어떻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토니엑 5.6발 토니엑 상대적 혜자죠? 아까 다른 거는 다 6.9발이었는데 뭐 그냥 무난한데 토니엑이 솔직히 맨투맨 퀄리티가 어떤지를 제가 모르겠거든? 안 사봐서? 아우터는 퀄리티가 좋은데 맨투맨의 퀄리티를 모르겠어. 앞에 뭐 없나? 아 여기 있네요 토니엑 로고. 요거는 제가 못 봐서 뭐 그냥 로고도 그냥 뭐 무난하고요 제 자수하던 것도 무난한데 제가 퀄리티를 모르기 때문에 예스이자 노. 그 다음은 오디너리 피플 5.8발 아 개인적으로 NO! 그러니까 이 셔츠 레이어드는 여러분들 셔츠를 입어 속에다가 그러면 되고 오리지널이 피플 이 로고도 솔직히 그냥 뭔가 너무 좀 옛날 느낌? 너무 트렌디한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NO! 마크 곤잘레스 세일에서 3.4발? 69,000원인데요? 에? 3.4발 아닌데? 마크 곤잘레스 니트 6.9발? NO! 개인적으로는 로고도 그렇고 뭔가 프린트 느낌이 요즘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게스 자수 로고 기몽 4.2발 자세히 봅시다. 하하 NO! 일단 디자인도 좀 살짝 좀 그렇고 뭔가 그렇게 뭔가
검정색은 살짝 발렌시아가 느낌이 나긴 하거든? 발렌시아가 시너스 맨투맨 알아요, 여러분? 시너스. 뭔가 이 느낌이긴 한데, 저라면 네, 안 살 것 같아요. No! 앤더슨백 기모, 6.2발. 제가 아까 기본 로고는 별로라 했는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겼나? A 로고 앞에 박혀있고, 뒤에 뭐가 있나? 뒤에 아무것도 없나 보네. 뒤에 안 보여주는 거 보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 아, 뭐 이런 게 있긴 하네. 팀 에디님 말이, 저게 진짜 완전 딱 그냥 그거야. A 마크가 그냥 보세에서 나오는 그 A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 보세에서 마크로 나오는 딱 그 A 느낌? 오, 저분 진짜 날 예리한데? 완전 저게 딱 맞는 말 같아. 앤더슨백 기모 6.2발. 개인적으로는 NO! 그 다음엔 비욘드 클로젯 6.8발 NO!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런 식으로 V넥으로 떨어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는 것도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기 가슴에 여기 강아지 있잖아요. 이 비숑 강아지. 이 강아지도 뭔가 안 어울리거든요. 이것도 뭔가 두 개의 조화가 부자연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NO! 더 티셔츠 뮤지엄 5.9발? 근데 이게 좀 살짝 진한 느낌이긴 하거든? 이게 막 저번 예전에 막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마르젤레스도 한 1시즌, 2시즌 전에 나왔고 이렇게 반반 나눠서 나오는 기법이 좀 지났어. 많이 지난 느낌이라서 딱히 그렇게 뭐 살 것 같진 않아요. 노. 나이키 8발! 하하! 예스 때릴까요? 노일까요? 이 앞에 써있죠, 여러분? 아, 여기 앞에 써있죠? 노라고 써있죠? 노! 노! 커스텀 어클락 4.9발? 이런 오버사이즈 맨투맨이 흔해요. 되게 흔해. 솔직히 보세 돌아다녀봐도 이런 맨투맨 흔해. 근데 여기가 소매 시본이랑 그 목이 넓게 나오는 거랑 두꺼운 게 달라가지고 맘에 들면 사도 된다고 했거든? 워싱 느낌이랑. 근데 뭐 굳이 저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따지지 않는 분들은 그냥 더 싼 거 이런 거 사도 될 것 같긴 해요. 커스텀 어클락. 커스텀 어클락은 뭐 4.9발? 나쁘지 않아요? 예스? 87mm 7.2발? 아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87mm 다른 맨투맨 다 괜찮다 했잖아요. 이건 로고가 좀 예쁜 걸 모르겠거든? 이건 개인적으로 로고가 유니클로 같아요. 유니클로 로고 같아. 유니클로 가도 이거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개인적으로는 NO! ONA 2.6발 뭔데 2.6발입니까? 하하 NO! 2.6발 NO! 플레넬 베지 심볼 스웨트 티셔츠 이런 거 2.8발 2.8발이면은 개꿀딱 무난합니다. 이거 봐, 오버사이즈 맨투맨 진짜 흔하다니까? 트렌드가 지금 몇 시즌째 오버사이즈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오버사이즈 엄청 흔해요. 그냥 무난해. SS 이게 싸고 좋네. 프린 여기 로고도 조그맣게 있고 2.8발 괜찮아요. 그 다음엔 더니트 컴퍼니 4.5발 맨투맨 2.9발 연청에 입을 목적으로. 여러분 근데 저는 아무리 협찬을 받는 업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거든? 근데 솔직히 더니트 컴퍼니 맨투맨 퀄리티가 그렇게 막 원단이 좋다거나 그런 걸 못 느꼈었어. 제가 받아봤던 거라던가 실제로 봤던 것 중에서는 퀄리티가 좋다는 걸 못 느껴서 29,000원이면은 그냥 싸긴 하거든? 2.9발이면 예스인데 저라면은 2.9발에 이런 오버사이즈 맨투맨이 되게 많아서 저는 다른 데 거 살 것 같습니다. 칸코어 할인해서 6.8발 예스!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스 예스. 아 칸코어 6.8발 뭐 더 적립금 쓰면 더 빠지겠죠? 무난합니다. 예스. 내셔널 지오그래픽 6.8발?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드 로고를 선호하진 않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NO! 헤지스 맨투맨 7.7발? 이 말이 맞아. 지금 이 사람이 그러잖아. 오버핏 말고 정사이즈를 찾기가 힘들다고. 요즘 다 오버핏으로 나와서 정사이즈 찾기가 더 힘들어요. 오히려 진짜 H, 헤지스, 개. 아 요즘 애매한데요? 7.7발 아... 그냥 무난하긴 한데 예쁜 건 잘 모르긴 하겠어. 그래서 NO! 무난하긴 하거든? 근데 예쁜 건 잘 모르겠어요. 7.7발 주고 살만할 것 같진 않아요. 이분한테 정사이즈 맨투맨 제가 하나 제안해드립니다. 이런 거 사요. 이거 정사이즈로 나와. 폴로 맨투맨은 정사이즈 나와서 뭐 이런 것도 귀엽고 폴로 이 로고도 그냥 귀엽고 디네데 7.2발 제가 아까 처음에 봤던 로고는 별로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기본 로고네. 요거는 예스. 그냥 자수로 박혀있는 것 같고 이건 예스인데 가격이 좀 센 느낌이 있어요. 가격이 좀 세요. 저라면 세랄 때 살 것 같아. 프로 오브 더 룸 2.1발 그냥 기본 맨투맨이다. 예스. 무난합니다. 그냥 기본 무난. ONA 26,000원 아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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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어 유니온 5.8발
요즘은 다 여러분 다 느끼죠? 여러분 요즘 다 느끼지? 비슷비슷하지? 이런 식으로 아웃봉제로 나오고 다 비슷한 거 느껴요, 여러분도? 보다 보면은 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 이렇게 뭐 나오고, 이렇게 뭔가 그들의 뭔가 시즌에 그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식으로 막 폰트를 적고 다 똑같아. 근데 저라면은 여기 위에 있잖아. 아까 그 아차랑 뭐 미니멀리스트 어쩌고저쩌고 가슴에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살 바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낫다고 봅니다. 더 무난해요. 그냥 더 무난해.